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룩스 모듈, 룩스 블록들입니다. 여러 가지 블록들이 쭉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하실 게 있죠. 언제나 마찬가지로 먼저 룩스 블록 이번 에피소드는 30분, 레슨 30분이에요. 30분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충분히 잘 시청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을 저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보 나갈게요. 이번 에피소드는 32에 E10 돼 있습니다. 요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Using Look Block이에요. 그래서 이건 엑서사이즈를 같이 겸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를 공부하시고 마찬가지로 엑서사이즈도 같이 하셔야 돼요. 엑서사이즈 10이죠. 그래서 각 블록의 뜻을 한글로 이렇게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먼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Say Hello for 2 Seconds입니다. 이번에도 이전에 등장했던 두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 있는데 Say Hello for 2 Seconds. 2초 동안 헬로우를 말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2초간 헬로우 표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say hello만 할 수도 있습니다. say hello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say hello 하고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없어지지가 않고. 그죠? 이런 경우에 say hello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think for 2 seconds 있습니다. think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고 2초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hello와랑 이렇게 hello랑 hum이랑 뭐가 다를까요? hum 하니까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죠. 이 모양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일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친구들이랑 금릉 바닷가에 놀러 갈까? 바닷가에 놀러 갈까? 생각 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금릉 바닷가에 놀러 갈까? 말하는 거는 다르죠. 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싱크 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스위치 커스텀 2. 그래서 커스텀은 우리 스프라이트들 있잖아요. 스프라이트들은 커스텀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선택되어 있는 CAD 1에 커스텀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B. 그죠?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모습. 커스텀은 모습을 말합니다. 모습을 이렇게. 혹은 A로 바꿔주면은 A는 이렇게. 그죠? A와 B를 번갈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f 컨트롤 해서 repeat 할게요. repeat 커스텀 복사해서 duplicate해서 하나 A와 B를 그냥 누르면 너무 빠르게 바뀌겠죠, 그죠?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들어가서 시간을 좀 줄게. 0.2초 정도. 그죠? 수고. 볼까요?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죠? 10번. 그죠? 만약 시간에 0.2초를 빼버리게 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고 다음에 다시 들어서 next custom. next custom은 다음 번 custom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custom이 있으니까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두 개를 빼버리고 넥스트 커스텀 잠깐만 넥스트 커스텀 만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클릭하면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니까 잘 보이지가 않죠. 보이긴 하는데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들어가서 시간 인터벌을 좀 주는 거예요. 0.2초 해서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넥스트 커스텀. 다음 번 커스텀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위치 백드랍 2 XY 그리드 돼 있죠. 지금 현재 XY 그리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드랍 1이 있네요. 백드랍 1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고 스위치 백드랍 두 번째 백드랍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넥스트 백드랍 하면 그냥 다음 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번 클릭할 때마다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교대로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previous backdrop, previous는 이전의 backdrop을 말해요. 이전, 앞에 부분이에요. previous. previous를 눌러도 똑같이 이전으로 들어가고, next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next, 지금 현재 여기 있네. next backdrop,
또 동일합니다. Next 그랬더라. Previous와 Next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Next는 다음이고 얘의 다음은 얘예요. 그렇죠? 얘 Next입니다. 얘의 이전은 얘예요. 그렇죠? 얘는 Previous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의 이전은 또 뭐예요? 얘의 이전은 다시 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과 동일합니다. 원. 우리 디렉션 공부했었잖아요. 자, 코드로 들어가서 코드에 들어가서 디렉션 보시면은 이렇게 요렇게 얘의 넥스트는 얘예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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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그죠? 프리비어스는 어떻게? 프리비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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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리비어스, 프리비어스, 다시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어쨌거나 같은 지금 현재는 이 커스텀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현재 두 개의 커스텀이 있으니까 얘의 넥스트도 얘이고, 얘의 넥스트도 얘이고, 얘의 넥스트도 얘이고, 반대로 얘의 프리비어스도 얘이고, 얘의 프리비어스도 얘이고,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넥스트 백드랍 해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프리비어스 백드랍 하더라도 똑같이 보이게 돼요. 똑같이 우리 눈에는 똑같은 걸로 보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Change size by. Change size by. 10만큼, 10만큼 사이즈를 10%를 키운단 말이에요. 1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 크지게 되겠죠. 또 한 번 더 누르면 또 100번. 사이즈를 10% 동안 키우는 것이고 set size to 100%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Change color effect by 25. 25만큼 color effect를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컬러 외에도 PCI 10번 그리고 홀. 홀은 소용돌이 친단 말이에요. 회오리 바람을 홀이라고 얘기해요. 홀. 그리고 픽셀레이트. 픽셀레이트는 픽셀 형식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요렇게. 다시 어디 있나요? 크리얼 그래픽 이펙트. 얘는 있는 그래픽 이펙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얘는 원위치. 자, pixelate by 25.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pixelate, 픽셀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자이크도 있어요. 일단 원위치 시키고 모자이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됩니다. 모자이크. 고양이가 막 많아지고 있죠. 너무 많으니까 오만합시다. 오만해서 모자이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자이크예요.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보니까 브라이트니스, 밝기도 바뀔 수가 있어요. 밝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점 밝아져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레이 이펙트하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볼까요? 고스트 효과. 고스트는 유령이란 뜻이에요. 귀신. 귀신은 없죠. 유령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상상 속의 유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고스트 이렇게 희미해지가지 없잖아요. 유령은 없어요. 자, 다시 원위치. 다음에 사이즈가 됐고 효과 set color 마찬가지 set입니다. 이번에 set은 change랑 좀 달라요. set해서 color 0 원래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effect 만약에 25 하면은 요런 형태. 요런 형태. 한 번 더. 세트해서 25만큼 효과로 준 거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차차 공부하게 될 겁니다. 컬러 외에도 여러 가지 다 모자이크도 효과를 25만큼 딱 줄 수도 있고, 그죠? 여기다가 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자, 다음은 클리어 그래픽. 뭐든가 클리어하는 겁니다. 쇼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지금 현재 쇼 상태입니다. 하이드 버튼을 누르면은 사라지고, 쇼 버튼 누르면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go to front layer와 go to go forward 이 두 가지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양이가 얘도 100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를 duplicate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색상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얘는 fill color에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오렌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하지. 요런 색깔로 해서 채우기에서 요렇게 바꿔줄게. 빨간 고양이, 그리고 노란 고양이, 그리고 초록색 고양이, 세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얘를 겹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겹쳐놓으면 요렇게 겹쳐졌어요, 현재. 요렇게 해서 제일 앞에, 얘가 제일 앞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르는 순서예요. 제일 앞이고, 아, 다시.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cat 1 선택했습니다. 얘를 프론트로 보낸다는 것은 제일 앞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요렇게 제일 앞으로 왔을 때. 그죠? 마찬가지 백으로 한다는 것은 맨 뒤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맨 뒤로 왔을 때. 만약에 한 칸 앞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녹색 고양이 뒤자, 그리고 빨간 고양이 앞으로 중간으로 탁 끼어들어야 돼. 요렇게. 그렇죠? 한 번 더 앞으로. 맨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90도로 안 보니까 좀 이상하네. 90도로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놓을게. 이해되시죠? 자, 맨 뒤에 갔습니다. 한 칸 앞으로 옵니다. 또 한 칸 더 앞으로 옵니다. 마찬가지 한 칸 뒤로 갑니다. 그죠? 또 한 칸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go back to back layer, go backward one layer. backward라고 하는 것은 뒷방향으로 한 칸, 레이어는 칸이에요. 한 뒤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한 칸 혹은 한 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커스텀의 넘버와 백드롭의 넘버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캐스리만 남아있어요. 캐스리에서 커스텀 넘버 클릭하면 1번이에요 현재. 그죠? 만약에 우리가 커스텀을 얘로 바꿔놓을까요?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next custom 가지고, 자, 노란색이에요. 얘 custom number는 1번, 그죠? 만약에 next 눌러서 얘죠. 얘 custom number는 2번 바뀐 거예요. 그죠? 왜냐니까 우리 custom을 이렇게 1번, 2번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custom number가 아니라 이름으로 볼 수도 있어요. custom name 하면 얘 이름 custom의 name이 뭐냐는 거예요. 얘의 name은 이렇게 cat A로 돼 있죠. 그리고 얘는 cat B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custom name이 cat A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next custom에서 custom name cat B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사이즈도 간단해요. 사이즈도 지금 현재 100%예요. 여기 있는 이 숫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사이즈를 예를 들어 80으로 두면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때 사이즈를 클릭하면은 사이즈는 다시 80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백드랍도 동일합니다. 백드랍도 이번에 백드랍은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스테이지가 파랗게 됐죠. 스테이지 백드랍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얘에다 우리 텍스트 하나 넣어놓을까요? 백드랍 1 해서 텍스트 백드랍 1 해놓을게요. 그래서 코드 들어와서 next backdrop 얘를 클릭하면 다음 번 똑같죠. 백드랍 하나 둘 교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뒤에 백드랍의 넘버, 얘 넘버가 몇 번이냐, 얘는 2번이란 말이에요. next backdrop에서 얘 백드랍의 넘버는 무엇이냐, 1번이란 말이죠.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name에서 얘 이름은 백드랍 1이고 next backdrop 바뀌어서 얘 이름은 xy 그리드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